자, 그럼 여기 봐봐. 앞에 보세요. 이거 내가 이 얘기 여기 너희들한테 해주려고 옛날에 내 친구 이랬었지. 이거 좀 많이 생각했어. 많이 생각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. 그리고 D101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아, 이게 D101이 이런 거구나라고 좀 깨우치게 될 거야. 허리 쫙 펴고 한번 들어봐. 자, 선생님이 회사에서 저 D101에 대해서 애들 응원 영상 찍어달라고 얘기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주 멋진 고등학교 때내 친구 그 얘기를 니네들한테 해주면 나 말고 그 멋졌던 내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D101이 무슨 얘기겠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니네가 알것 같아서 내 친구 얘기할 거야. 실명은 밝히면 안 되니까 그냥 성만 밝힐게. 내 친구는 정 씨였어. 정 씨. 정땡 땡. 정땡 땡.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고1 때였어. 고1 되면은 왜 여러 중학교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모이잖아. 막 모이는데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9반이었거든. 1학년 때 9반. 1학년 때 9반이었는데 저 반은 유독 각 학교에 양아치 새끼들이 좀 많이 왔어. 각 학교 양아치. 그러니까 뭐 원촌 중학교에서 좀 노는 애들, 봉은 중학교에서 좀 노는 애들, 신사, 청담 뭐 이런 데서 좀 노는 애들이 저 반에 모였어. 근데 그 반에 나까지 있으니까 저 1학년 9반은 학교 선생님들이 늘 요주의 대상이었어. 왜냐면 뭐 내가 어땠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이랬어. 근데 1학년 때 무슨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사건이 그 평생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어. 그건 뭐였냐면 국어 시간이었거든.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는 그때는 이제 선생님 반에 애들이 요즘은 뭐 25명, 30명 이렇게 있잖아. 근데 그때는 한 반에 60명씩 있었어. 그랬는데 이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셔는 한글로 이루어진 시가 아니라 한자로 이루어진 시 있지, 시. 한자, 완전히 한자로만 이루어진 시. 그게 내 기억에는 네 줄인가 그랬어, 네 줄. 그리고 이게 다 한자로 이루어졌는데 뭐한 줄에 내가 봤을 때한 20글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. 한 80. 그러니까 20글자인데 네 줄이니까 한 80글자의 한자가 있는 거지.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직까지 평생 이게 기억에 남아. 다음 시간까지 저거 외워오래. 안 외우면 때리겠대. 근데 여기서 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마음껏 애들을 팼어. 근데 그때는 패는 게그 요즘 니네들하고 나하고는 좀 이게 내가 약간 좀좀안 맞는데 우리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패는 게 진짜 사랑에 매였어. 그리고 선생님이 애들을 패는 거를 학생들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선생님도 애가 혼내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였지 뭐 감정에 휘둘려서 폭력 이런 게 아니었거든. 근데 곧잘 공부를 잘하던 나는 이런 숙제를 내는 경우에 내가 숙제를 잘해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빠따를 안 맞잖아? 그러면 선생님들은 딱 들어와서 나를, 이제 내가 제일 덩치가 크니까 나를 딱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, 김재영, 저걸 패야지 저거 육즙이 쫀득쫀득한 걸 느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장난을 쳤어. 왜냐면 내가 두꺼우니까 두꺼운 걸 패야 맛이 좋다고 막 이렇게 애들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도 맞고 막 그러던 시절인데 어쨌든 이때로 돌아와서 이 국어 선생님이 한 시, 한자로 이루어진 한 80자 정도 되는 이 시를 다음 주까지 외워와라. 안 외우면 패겠다 이랬어. 나는 다음 주까지 당연히 안 외워갔어. 그리고 다른 애들도 당연히 외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. 아, 저걸 언제 외워? 그리고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외울 자신도 없고 그냥 갔어. 그리고 마음에는
맷집이 좋으니까 좀 패면 맞지 뭐. 그냥 이걸로 때워야지. 이제 이러고 간 거야. 이러고 갔는데 우리 1학년 9반에는 좀 그 뭐 주먹 좀 쓰는 이런 애들도 있었지만 어느 중학교에서, 그 중학교랑 이걸 얘기하면 신분이 밝혀질 것 같아서 얘기 못 하겠는데, 어느 중학교에서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정 이놈과 그 학교에서 3년 내내 얘 때문에 전교 2등을 한 김 뭐뭐, 이 김재형이 아니야, 이거 나 말고 다른 애야. 얘가 한 반에 같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상태였어. 그리고 둘 다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나는 항상 얘를 보면서 생각했어. 아, 얘가 없었으면 얘가 전교 1등 계속했겠구나. 불쌍한 새끼. 근데 또 같은 반 됐네. 그랬어. 국어 선생님은 우선 늘 전교 2등을 했었다라는 얘를 딱 그 다음 주가 되든 얘를 불렀어. 얘를 이렇게 딱 부르는 거야. 불러가지고 야 김땡땡 한자 이거 써봐 이러는 거야. 20자 수만 80자 되는 거 한글 여기 애들 앞에서 칠판에 써보래. 그래서 내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저 미쳤다. 저걸 어떻게 쓰지? 근데 더 좀 놀라웠던 건 이 새끼가 쓰기 시작하는 거야. 80자를 이렇게. 너무 깜짝 놀랐어. 아니 저걸 외운 놈이 있네? 그리고 저걸 외웠어? 어떻게 외우지? 막 이제. 얘가 썼는데 나는 그걸 보고 저게 거의 완벽하다 생각했어. 와 진짜 공부 진짜 잘한다 이 사람. 그랬는데 얘가 쓰고 들어가니까 이 국어 선생님이 얘를 딱 지적하면서,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 얘야, 얘를 딱 지적하면서 야 나와서 이거 고쳐봐 이러는 거야. 얘가 쓴 걸 고쳐봐가 나는 컬처 쇼크야. 고쳐 저걸? 엄청 잘 쓴 것 같은데. 근데 얘가 나오더니 여기서 한 7개 8개를 고치는 거야. 이렇게. 얘는 고3 때 나중에 어디를 갔냐면 서울대 법대를 갔어. 얘가 나중에 서울대 법대를 갈 거, 서울대 법대의 수준은 알지. 최고야. 얘가 이렇게 고치는 걸 보고 나는 그때 아 얘는 나중에 서울대 법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쟤는 그냥 어나더 레벨이구나. 아, 쟤는 그냥 아예 그냥 뭐 이런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. 근데 얘하고 결정적으로 선생님하고 친해지게 된 상황이 한번 발생했어. 친해지게. 약간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9반 여기는 사실상 약간의 밀림 같은 반이었어. 우리 학교는 완전히 남학교로만 이루어졌고 이 반은 좀 문제 같은 놈들이 좀 있었어. 근데 뭐 내가 다 이렇게 내 말로 하긴 그런데 이제 내가 다 제압을 했으니까 반은 조용은 했는데 어쨌든 약간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있었지. 껄렁껄렁. 껄렁이 한 명 있어? 근데 이 껄렁이 한 명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정이하고 시비가 붙은 거야. 나는 등치가 크니까 항상 맨 뒤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나는 얘하고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난 얘가 좋았어. 이렇게 해내는 걸 보고 난 얘도 좋았어. 얘는 더 좋았어. 왜냐면 학생의 본분이라는 게 있잖아. 진짜 멋있어 보이는 거야 제가. 완전 진짜 멋있더라고. 그래서 얘하고 언제 친해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. 난 얘가 진짜 좋았거든. 공부 잘하는 친구가. 근데 이 껄렁이하고 얘하고 이렇게 딱 시비가 붙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얘가 얘를 약간 괴롭히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교실 맨 뒤에 앉아있는 내 입장에서는 얘가 조금만 더 얘를 괴롭히면 뭐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타노스 같은 위치였거든 내가 우리 반에서.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. 뒤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었지. 조금만 더 해봐.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어. 얘가 시끄럽게 딱 구는 순간에 나의 그러한 대비책 또는 예상은 완전히 벗나갔고 체구가 작은, 얘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. 작아. 170대 초반이었는데 얘는 엄청난 기세로 얘를 막 뭐라고 그랬어.
절대 기세에서 지질 않았어. 이 조그만 애가 자기보다 큰 애한테 이렇게 새끼 하면서 막 뭐라고 그랬어. 이 양아치 새끼는 그냥 기세에 죽더라고. 깨갱 이랬어. 그러는 순간에 선생님은 얘가 너무 좋았어. 너무 좋았어. 선생님하고 얘하고는 친해졌어. 친해졌고 나는 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쪽팔려 하지 않고 얘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. 근데 얘는 그러는 나에 대해서 독서실을 또 같이 다녔거든. 근데 얘는 나에 대해서 얘도 나를 좋아했어. 뭐라고 그랬냐면 야, 재영이 너는 뭐 이렇게 하는데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너처럼 뭐 이런 애가 공부 이렇게 너만큼 잘하는 애인데 보지를 못했다 이러면서 얘도 나를 인정했고 나는 얘를 인정했고 나중에 얘가 서울대 법대를 붙었어. 근데 그 당시 얘는 그 당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얘가 서울대 법대를 붙은 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았어. 왜냐면 쟤도 저 정도 갈 것 같으니까 하버드도 갈 것 같은 느낌인 거야. 얘가 서울대 법대를 입학했을 때 이제 성인이 된 킹콩과 이 정구는 한번 만났어. 만나서 내가 궁금한 걸 얘한테 물어봤어. 야, 서울법대 가면 어떠냐?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 많이 모여있지? 이랬어. 근데 얘가 나한테 뭐랬는지 알아? 나하고 얘는 이제 정말 친했기 때문에 정말 쪽팔린 거 없이 속에 있는 얘기 다 했었는데 얘가 나한테 이랬어. 재영아, 나는 고등학교 때 내가 진짜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. 근데 가보니까 나 같은 사람 진짜 많더라.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나 같은 사람 정말 많더라. 이렇게. 그리고 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. 이렇게. 이제부터 할 얘기가 이제 진짜 백이야. 얘는 수능을 치르고 나서 다른 애들이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좀 놀잖아. 1학년 때부터 얘는 사법고시를 공부했어. 그리고 2학년 때도 군대 안 가고 그냥 사법고시를 공부하더니 3학년 때 사법고시 1차가 합격하고 4학년 때 2차를 합격해서 이미 졸업과 동시에 얘는 연수원으로 들어갔어. 사법연수원. 군대도 무슨 법무관인가 뭐 이렇게 갔어. 그리고 얘는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지금 내가 연락을 안 해. 어른이 되면 그렇게 되잖아. 옛날 친구니까. 뭐 그냥 그런 친구가 있어. 근데 가끔 난 네이버에서 얘 이름을 검색해. 얘 이름을 검색을 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되게 높은 자리에 제가 가 있어. 기분이 좋아. 이런 친구가 대한민국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 딱 네이버로 확인을 하잖아. 확인을 하면 우리나라가 좀 믿음이 가. 나는 얘가 이렇게 껄렁껄렁한 애한테도 기세로 지지 않았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 애인지도 알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.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쟤는 보여줬거든. 우리가 그 미래를 보는 시선이 짧아서 100일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지. 정말로 너희들의 선배들은 수능이 끝나면 바로 공무원 시험, 수능이 끝나면 또는 무슨 행정고시, 수능이 끝나면 외무고시 이렇게 돌입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. 100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? 의미 없어. 수능을 준비할 때 너희들은 인생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상태야. 여기에 내년 초에 대학교 입학했다고 그 신선한 머리와 가장 건강한 상태에 한쪽으로는 술을 집어넣고 한쪽은 담배를 집어넣고 연애 오락을 집어넣고 그렇게 당분간 살다가 다시 취직을 준비하려고 하면 여기엔 어떤 담배 다 빼야 되고 술 다 빼야 되고 그거 빼야지 즉 수능 상태의 이 가장 짱짱한 뇌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돌아가기가 힘들단 말이야. 디백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?
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100일 아무런 의미 없어. 내가 그냥 팩트 폭행하는 거야. 너희들은 100일 끝나도 계속 공부해야 돼. 지금 내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말을 듣는 순간에 킹콩 말이 틀렸다라고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못 들걸? 다시 돌아가. 1학년 때 얘가 사법고시 준비할 때 얘 나랑 독서실에 또 같이 있었는데 나는 반수한다고 EBS 보고 있었어. 다시 얘기해. 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나는 EBS 보고 있었어. 얘가 사법고시 2년차 공부할 때 선생님은 반수해서 대학교 1학년이 됐어. 놀고 있었어. 작년에 내가 재수했으니까 논다. 그 다음에 얘가 사법고시 1차 붙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은 멘붕이 왔어. 멘탈 나갔어. 여기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군대를 가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군대 갔다 오니까 머리가 돌덩어리가 돼버리잖아. 다시 공부한다 그러니까 걔네들의 인생 시계는 20대 후반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19살부터 수능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부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. 선생님 고3 때 정군과 내가 같은 독서실에 있을 때 이건 그냥 내 추측인데 정군의 자리와 킹콩의 자리 D100일 날 내 기억에 그때 백일주 마신다고 선생님은 술을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그때도 애들이 백일주 마신다고 했을 때 D100일이라는 말에 들떠서 친구들이 맥주집 가서 소야에 뭐 생맥주 먹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 따라갔던 기억이 분명히 있어. 가서는 소야가 소세지 야채볶음이거든. 졸라 맛있더라고. 술은 안 먹으면서 소야는 내가 엄청 먹었어. 그랬더니 친구들이 안주 좀 그만 먹어 이러고 나는 구박했어. 나는 그때 독서실에 내 자리는 깜깜했었지. 불이 꺼져 있었으니까. 정군의 자리는 불이 꺼져 있었을까? 정군의 자리가 내 친구 이 정군이 그때 백일주 마시러 갔을까? 얘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었을 거냐면 딱 백일이 아니라 백일 이후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. 선생님이 어른이 됐어. 어른이 돼서 선생님이 어른이 돼서 애들 영어 가르치고 있어. 애들을 보면은 고3 때 내 모습을 가진 애들도 보이는데 고3 때 저 정군 같은 모습을 보이는 아이도 있어. 참 내 직업이 다행인 것 같아. 평생 맨날 고3 애들이랑 살면서 나는 내가 고3 때 이렇게 했었어야 됐었구나 라는 걸 계속 내 과거를 좀 보게 돼. 그래서 회사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100일 앞뒀다고 해서 응원 영상을 찍을 텐데 나는 이 영상이 응원 영상은 아니야. 응원 영상이라면 볼 수도 있겠다. 킹콩처럼 살지 말고 정군처럼 나는 그냥 일반인처럼 이렇게 살았거든. 내 얘기 딱 들으니까 정군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건 느껴지지. 100일 아무런 의미 없고 101일이나 아니면 이틀 지나서 99일, 98일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. 그냥 단순한 건 숫자지. 괜히 100일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나처럼 허튼 짓 하지 말고 알았어?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니네들 친구들이 너희들을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얘 내 친구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지. 요 얘기를 D100일 응원 영상 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. 분명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누군지 너희들은 알고 싶을 거야.
네, 이 영상 캐스트가 끝나고 나면 내가 너희들한테 네이버를 검색해서 얘가 누군지 보여줄게. 그럼 너희들은 야, 이분이 이렇게. 니네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. 알았지? 캐스트 끝.